프로듀서 김대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날 극장을 찾아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영화 중에 저희 기상선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서 전화하기 위해서 저희 주역분들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송광호입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니는데 이 관이 마지막 관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저희 영화 찾아주시고 이래서 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이게 영화 한 편 본다는 게, 예, 말이 쉽지. 예, 극장까지 오셔야 되고, 예, 약속 정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에 근 하루를 투자하시는 건데, 그 하루를 딱 비상선언에 딱 투자를 하시니까, 이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세련된 분이십니까. 이 멘트는 사실 옆에 계신 이병헌 씨 멘트였는데 제가 마지막에 뺏어왔습니다. 네.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 곧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병헌 씨 옆에 계신 이병헌 씨야 뭐 워낙 명배우시고 옆에 계신 저 임시완 씨, 예, 지금 장안에 난리가 났어요. 임시완 씨. 예. 바로 옆에 있는 김소진 씨, 아, 예, 뭐 비행기 사무장으로 나오시죠. 예. 어떤 분은 진짜 사무장인 줄 아셨다고 막 그런 분.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저희들 네 명이 있지만 그 외에도 명배우들이 승객들 몇 명이 다 유명한 배우들이거든요. 정말 명배우들이 그 작은 단방호를 다 모아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 해도 절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 내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진짜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예, 오랫동안 그 기분으로, 예, 영화 얘기를 막 나누시고 이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15개째 관을 인사를 드리고 이걸로 마지막 인사인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다가 이제 언제 또 무대 인사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아쉽기도 해요. 그동안 몇 년을 우리가 무대 인사와 같은 이런 행사들이 없다가 왜냐면 사실 배우들은 영화를 촬영하고 개봉시키고 이렇게 직접 관객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소통의 시간이 사실은 유일하게 무대 인사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 오늘도 한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분들 만났지만 정말 큰 기운을 얻고 또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 그리고 너무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있어서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는 좀 굉장히 특별하고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광인 것 같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로 제 옆에 대단하신 선배님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선배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씬에서 선배님들의 좀 은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강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마주치진 않지만 제가 촬영할 때 또 현장에 와주셔서 또 응원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
그래서 그런 은덕을 좀 많이 받은 작품이라서 아, 온전히 나의 연기를 선배님들께 나의 몸을 온전히 맡겨도 괜찮겠다라는 안도감이 들어서 그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 류진석이라는 작품 그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좀 새롭게 도전하는 캐릭터인 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어떤 캐릭터로 나오건 간에 실제 저의 모습과는 아주 연관성이 없다는 점, 혹시나 저런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연기를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냥 연기는 연기로만 봐주시고요. 혹시나 재밌게 봐주셨다면 보고 나서 좋은 글들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늘 되게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사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 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지만 감독님 또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비상선언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멋지게 착륙할 수 있도록 저희 비상선언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가 마지막 무대 인사라서요. 저희 배우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진 촬영을 이거 돌아서서 이쪽 가까이 오시고 출발할게요. 자, 비상선언하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비상선언! 화이팅! 네. 아, 그리고 선배님, 저희 경품을, 네. 저희가 배우분들이 자석범을 부르면 손만 들고 계시네요. 네, 선배님. 네, 뭐, 아주 자그마한 선물로 알고 있는데, B의 7번. 스의 17 아이의 24 저는 K열의 12번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네 고맙습니다